그리고 엄지를 이렇게 감싸실 거예요. 아, 그리고 이렇게.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서 이렇게 바닥을. 오. 원래는 다리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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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! 아이쿠! 아이쿠! 아니, 믿으세요? 뭘 크다니요? 해보실까요? 자, 한번 해보죠, 네, 우리가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예. 네. 자, 처음이니까 무릎을 세울게요. 이렇게. 그렇죠. 네. 자, 팔꿈치로 바닥을 눌러서 정수리를 바싹 들어 바닥에 내려놓고 하나, 둘. 그렇죠. 오, 잘하는데요, 유세윤 씨? 자, 이 자세가, 괜찮지? 아, 괜찮죠? 오, 자세 좋으신데요, 유세윤 씨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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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역시 대인배. 네. 네, 좋으세요. 아이고, 아이고. 아파요. 팔꿈치 딱 붙여요, 옆구리. 붙여서. 하나, 둘.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? 맞아요. 허리를 올리는 거 아니야? 엉덩이 내려놓고, 아니, 그렇죠. 허리를 왜 올려요? 하나, 둘. 그렇죠. 이거 하실 때 사실은 목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피해요. 하는 동작이기도 한데요. 이어서 가볍게 담을고.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느낌이. 네, 근데 사실 이거는 전체적인 자극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수리 쪽이랑 가슴과 어깨를 열면서 목이랑 척추 상체 쪽으로 이완을 도와서 조금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게. 어쩐지 딱 느낌이 딱 지금 이완되고 있구나. 그러니까요. 이런 느낌이 들고.